우리 지역도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. 보다 자세한 레이더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지나고 있는 거대한 비구름대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도 걸쳐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비는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.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최고 80mm,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120mm 이상입니다. 많은 비가 예보된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. 비가 지나면서 심한 더위는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.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 대부분 해제됐습니다. 지금은 전남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만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. 지난 밤사이 열대야는 어김없이 나타났는데요. 한낮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. 광주의 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. 대부분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데요.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. 곡성과 구리의 한낮 기온 29도로 30도를 밑돌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.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기온은 곧바로 30도를 웃돌겠고요. 내내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 날씨 전해드렸습니다.